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밤낮없이 일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단 자체가 장시간 근무하는 게 아무래도 그 체력적으로 많이 부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울산대병원 81병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료진들조차 두렵고 생소했던 지난 1년. 처음에는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될까?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가족이랑 저는 같이 살고 있어서 솔직히 익숙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신. 확진자를 가려내는 선별진료소엔 여름철 무더위에도 긴팔 많이 입어도 더운데 지금 방호복까지 입고 있으니까 땀도 많이 나고 겨울철 한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바빠서 추위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해 떨어지고 하면은 시민들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 집주인님께서 자발적으로 또 이제 월세를 조금 두 달 정도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힘이 되고.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드라이브스루 콘서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어요. 저희가 수험생 이제 막 끝나서 가족 친지들도 다 많이 못 만났고 했으니까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웃음이겠죠. 예. 놀이공원도 가고 싶어요. 부모님 되고 계신데 아직 안 가본 지 좀 오래됐는데 부모님 댁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